첫 번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형 타경 5206사의 은평구 대주동에 단독주택 13분의 2 지분 매각인데 지금 80%까지 한번 떨어졌는데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지분이 13분의 2죠. 근데 이것도 뭐야? 대위 상속을 시켜갖고 강제로 뭐야? 경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은평구 대조동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13분의 2면은 약 6분의 1이 되죠. 6분의 1이 11평이죠. 그러면 6분의 1이 11평이면 다 합치면은 한 70평 정도쯤 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13분의 2 지분이니까 70평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건설업자들이 이런 땅 사서 다세대를 짓는 땅입니다. 예전엔 70평이었는데 지금은 50평만 돼도 다세대를 지어요. 왜냐면 발코니를 트니까. 발코니를 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코니를 안 텄을 때는 70한 2평? 약간 60. 그러니까 60%라면 60이 40이 42평이지 않습니까? 42평을 반으로 나누면 실평수가 한몇 평짜리를 가지고 발코니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한 300평 정도를 가지고 분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집들을 이런 다세대는 그렇게 큰 집은 아파트 같은 걸 원해도 이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작은 집이라도 50평 60평도 이것이 다세대는 원하는 건데 그거는 최악의 얘기를 하고 온 거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80% 됐는데도 제가 추천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소유권을 상속을 시켰죠. 그리고 강제로 상속시키고 경매로 집어넣었죠. 웬만하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으로 설정을 웬만하면 설정은 있죠. 근데 이 사람 설정이 있어요, 없어요? 설정이 없는 집에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던 얘기. 빚이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주민등록표에 소유자 이종인을 하고 이종인을 넣었다. 점유자로 등재함 이렇게 돼 있죠. 김혜숙이가 있고 이종인이가 있죠. 김혜숙이가 엄마겠죠. 34년생이죠. 연세가 조금 많으시죠. 대위 상속을 시켰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대위 상속을 시켜놓고 여기 뭐야? 이종인 지분을 경매를 넣는 겁니다. 연신내역에서 500m 떨어진 곳이거든요. 연신내역이 뭐 하는 역이죠? GTX역이죠. 앞으로 제가 보면 이 연신내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GTX까지 생기기 때문에 GTX 연신내역에서 이제 삼성역까지 10분밖에 안 가고요. GTX도 너무 제가 보기에는 단층짜리로 아주 옛날 집이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큰 돈이 없고 뭐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그냥 돈도 필요 없어. 그래서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 죽마. 이러고 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은편은 전부 다 다세대로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자기네들이 설정을 해서라도 빚을 갚을 거예요. 설정을 해서라도. 이미 설정이 한 개도 안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걱정이 그 엄마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경제를 상속시켰기 때문에. 34년생이면은 조금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가 그것이 걱정이 될 뿐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고 활동을 하신다면 이거는 휴가가 되든지 뭐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안 내든지 하고 설명을 하게끔 되면 해결이 다 돼요. 설 정도가 없기 때문에. 돈 없다 그러면, 아니, 좀 정식으로 은행에다 설정해 갖고 우리 땅 내가 넘겨주면서 당신 하면서 설정해 갖고 우리 주시오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위치 자체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러한 땅은 다세대업자들이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런 땅 나오면 다세대 질수 있는 땅 나오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건설업자들이 이런 땅 노리고 다니는 땅이에요. 언제든지 팔 수가 있다는. 여섯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번 것도 제주도인데, 2021 타경 제주시 흥경면 두모리인데, 흥경면이면 애월 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쪽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애월 쪽이고, 한경 쪽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들어가요. 그냥 보면, 거기에 지분이 아니고, 그냥 대지로 598제곱미터고 건물이 없이 그냥 나대지 인 걸로 경매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누군가 감정 가격이 32,800이었죠? 누가 얼마를 질렀죠? 46,600에 질렀죠? 근데 미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권으로 다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한다? 유찰이 돼서 지금 2억 3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미납을 했을 때는 항상 여기 보증금을 잘 봐야 되거든요. 법원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한번 미납을 했을 때는 이거를 보증금을 20%로 하는 데도 있고 또할 때도 있고 그냥 10%로 그대로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왜 20%인데 20%로 할수 있다는 얘기지 20%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법원에서 아니야 그대로 10% 해야겠다. 그럼 10%갈수 있는 건데 아니 우리 20% 해야겠다. 그럼 20%도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납을 했는데도 뭐예요? 10%입니다. 땅이고 여기는 나대지인데 1억 8천에 설정이 돼 있고 지상권 설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러면 1순위 설정이 있고 2순위 설정이 있죠. 2순위 설정이 있죠. 그러고 나서 뭐? 강제 경매죠. 그러면 이 강제 경매든 1순위, 2순위가 다 돈을 배당을 받아가야지만이 이 경매가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격이 떨어져 갖고 이 강제 경매를 지불한 사람이 배당을 못 받아가게끔 된다면 그때 어떻게 된다? 낙찰 받고 있다가 취하돼서 취하됐습니다 하고 입찰 보증금 가져가십시오 하고 연락이 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고 여기 땅이에요. 여기 땅인데 항공 사진을 보면 여기가 도로고 이 옆에가 뭐예요? 옆에가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고 여기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바다 바로 옆에 있을 땐 제가 얼마 간다 그랬죠? 올레길인 경우에는. 올레길이 안 경우 200에서 300 정도 간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띄워봤더니 여기 뭐 나왔죠? 보존 녹지 지역이죠. 보존 녹지 지역에는, 용적률이 아마 10%고 건폐율이 20%가 될 거예요. 근데 보면 보존 녹지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뭐가 있죠? 특화경관지구 있죠? 특화경관지구는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건축계획이 심의 대상구역이라고 있죠? 그러면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심의할 때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네.
쉽게 얘기하면 특화 경관 지구와 건축 계획 심리 지역이라는 것이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살때 등기부등본 띄워봐야 안 띄워봐요? 띄워봤는데 거기에 무슨 글씨가 써있는데 그 글씨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띄워본 거야, 안 띄워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여기 특화 경관 지구가 뭐 하는 거예요? 특화 경관 지구가 뭐 하는 거냐? 허가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OX를 찍지 말고. 자,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제주도 토표시 조례를 제가 찾았죠. 찾아가고, 특화 경관 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댔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몸무게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빼놓고 다칠수 있다 이랬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개발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 자체를 용도 지역에서 뭐뭐뭐만 칠수 있다를 뭐뭐뭐는 못 친다, 뭐뭐뭐만 못 친다 이렇게 바꿨던 건데, 그게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다중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죠?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못 짓는다는 얘기니까 단독주택은 질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경관 건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 있죠. 다시 뭐랬죠?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는 2층 이하로만 지라고 했죠. 10m 이하로 지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게끔 되면, 아까 여기 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과 세탁장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질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을 질수 있는 거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질수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질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층 미만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건폐율 20%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잡혔죠. 근데 맨 마지막에 아까 뭐가 이제 신물구역이라고 있었죠. 자, 이게 아셔야 되는데, 신물구역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낼때 건축위원회들이 심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농지취득 자격증 때 농지위원들이 심사하듯이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을 2층 미만으로 진다고 했을 때는 허가는 내주긴 내주되 뭘 한다? 심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빨간 벽돌로 지으라고 심사를 해? 까만 벽돌로 지라고 심사를 해요? 그런 심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해변에서 바로 붙어 있죠. 그럼 여기가 높은 집을 짓거나 하면 이 뒤에 땅은 해변이 안 보이겠죠. 그 때문에 여기서 심의한다고 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 해변가에서 50m 이내는 심의를 하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2층, 3층 기술을 심의로 만들어 놓고 1층밖에 못 짓게 해줘 갖고, 그 뒤에 땅도 나중에 2층을 지어서 그 바다를 받아볼 수 있는 조망권을 살리게끔 해주는 것이 힘이야. 그래서 2층으로 질수 있는데도 여기는 바닷가 우리 갈 거니까 2층 이렇게 짓지 말고 2층 정도 지어라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이거를 낙찰 받는다 그러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지어서 여기 뭐야? 커피숍 하겠다. 이 바닷가 여기에 창에 앉아서 뭐만 먹는다? 커피숍. 그럴 만한 땅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이렇게 뭐야? 톡 튀어나와 있지, 한경면에. 톡 튀어나온 것 중에 바다 옆에 있죠. 그리고 옆에 뭐도 있죠? 폭포도 있지 않습니까? 한경면 사무소하고 38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걸어서 갈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여기서 뭐야? 여기서 바닷가까지 접근이 상당히, 시내 여기 있는 데서 여기 접근이
운 땅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뭐 괜찮은 곳에 조망권이 있는 바닷가 옆에 커피숍 같은 게 있고 뭐 간단한 뭐회 같은 거라도 파는 집이 있다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영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요 땅이거든요. 아 진짜 이 바다 바라보는데 여기 좋지 않아요?